걱정이 많으실 만한 이제 그 분위기인데 성장주에 대한 그 시장의 관점입니다. 성장주들이 요즘 많이 힘들죠. 성장주라 하면은 뭐 이게 특별히 뭐 성장주가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뭐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좋다라고 하는 이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뭔가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해운 지수 좋고, 지금 당장 경제 지표 좋고, 지금 당장 좋은 종목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투자 방향성이 좋은 종목들이 보통 성장주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성장주들이 별로 좋지 않죠.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요즘 시세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세가 안 좋은 이유는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속이 되면은 테이퍼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성장주들의 뭐안 좋은 흐름이 된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설명 좀 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어를 다 떠나서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 돈의 가치를 올리는 과정에 필요한 그 정책이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이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들이 오히려 더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테이퍼링 정책을 하는데, 근데 현재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오게 됐던 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돈을 막 풀으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시장에 많이 풀린 돈이 성장주로 몰리면서 성장주들이 좋았던 겁니다. 반대로 성장주들이 지금 약한 이유는 돈의 가치를 조금씩 올리,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니까 성장주들이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많이 돈을 풀었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그 정책을 이제 내놓았던 정책을 걷어가는 건, 이 걷어가는 행위 자체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걷어가는 과정에서 성장주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현재 이 이슈에 가장 정점이 되는 게 아마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근데 고용 쇼크로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멀었다라고 하면서 기술주들이 막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 또 다시 기술주들이 막 빠졌던 게, 사실은 이제 고용보고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지표가 좀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CPI로 확인하는 게더 좋겠다라고 미국 증시에, 미국의 증권사에서 막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국 증권사의 발언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던 그 가장 중요한 맹점이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나오거든요. 아마 이 물가지수 동향에 따라서 현재 이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진 것들이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은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밤에 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럼 오늘 밤에 CPI가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CPI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수가 3.6% 성장입니다. 연으로 3.6%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오히려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CPI가 물가 지수잖아요. 그럼 물가 지수가 4%, 5%가 나왔다고 치면은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다라는 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 테이퍼링, 이 과거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던 정책들을 걷어들인 행위를 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장주들이 조금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6%보다 아래로 나오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테이퍼링이 아직은 할 때가 아니구나라는 분위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뭐 정확히 3.6%보다 높다 낮다를 딱 기준으로 세워두는 것보다는 이 3.6%에서 기대치보다 좀 많이 나왔네, 조금 나왔네보다는 예상치보다 크게 뛰어넘었다, 크게 주저앉았다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겠지만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던 것들이 그냥 좀 적감해서 나온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은 좀 차익 실현 나온 정도에서 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상치를 크게 뒤엎었을 때는 우리가 시장 전략을 급격하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9시 30분에 나온 CPI 물가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이두 가지 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고용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와서 아직 테이퍼링 멀었겠지 싶었지만 만약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3.6%를 상회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또좀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성장주의 타격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밤 9시 30분 어떤 발표가 나올지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게 좀더 이어질지 아닐지 또 상황이 좀 바뀔지는 아무튼 오늘 밤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변경하진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딱히 대체할 만한 업종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뭐 CPI 뭐 바뀌 이 흐름에 따라서 좀 시장 전략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직은 뭐 예상치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 싹다 가는 흐름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철강주 갔으면은 다음날 좀 철강주 쉴 때는 이제 그 자금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갔다가 이제 그게 또 목재로 갔다가 사료로 갔다가 좀 순환매를 돌고요. 그 다음에 이번 철강주 흐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란 종목이 갔으면 다음에 뭐 현대자재 이런 종목이 가고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도 또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계속 도는데요. 지금 일단은 뭐 철강주, 비철금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철이 아닌 다른 금속들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농산물 관련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사료 관련주들도 계속 시세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시장의 모멘텀이 거기에 있고 근데 이런 장세가 또왜 나오냐면은 뭔가 지금 증시는 투자 심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장세에서 뭐가 안 좋다니까 그럼 저거 빼고 지금 좋은 뭐 뉴스 붙이기 좋은 이슈들 뭐가 있을까라는 건 인플레이션만 한게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또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되는 종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좀 돌고 있고요.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CPI 동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 CPI가 뭐 이제 예상치랑 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장주도 많이 빠진 것들은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CPI가 좀 되게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이슈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한번더 높아지면 결국 테이퍼링을 막상 하게 되면 또 꺾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시장 분위기가 오늘 수요일날 되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당장 뭔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확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실현 조금 해두시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조금 사두시는 정도의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는데 많이 빠진 것들도 성장주도 좋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좋으니까 일단 많이 빠진 것들은 조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